흔히 기자는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조례로 시민들의 평가를 받습니다. 그런데 천안시 의회에서 사뭇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나왔습니다. 유영진 의원이 지난 9월 운영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인사청문회 조례를 공동 발의한 걸 실수라고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. 문제 발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그 당시에 지금 멋모르고 들어갔던 것은 제 실수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. 조례, 그리고 법령은 시민생활을 직접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습니다. 그래서 법안과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게다가 조례 제정 절차도 무척이나 까다롭습니다.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 생각 없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런데도 유 의원의 해명은 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유 의원은 독백이었다는 뜻을 천안TV에 전해왔습니다. 하지만 해당 발언어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나온 것임을 영상 회의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. 부디 유 의원에게 당부합니다. 문제의 발언과 뒤은 부실 해명은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회의 권위를 실추하는 행위라는 점을 말입니다. 천안T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아나운서 정혜인이었습니다. 천안TV는 이번 한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C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그린 천안 흥타령 쌀.